등산용 제품을 구경하는 눈길이 바쁩니다. 야외 활동에 내 몸을 보호해줄 제품이다 보니 이것저것 고민할 게 많습니다. 편한 거 위주로 찾아요. 뭐 땀 배출 잘 되고 보온 잘 되고 입으면 활동하기 좋고 그렇게 찾아요. 10만 원 초반부터 시작해 3, 4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것까지 업체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 그렇다면 기능은 어떨까요? 한국소비자원이 10개 업체의 등산용 외투를 조사했더니 주요 기능이 대부분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눈과 비에 견디는 내수성은 10만 원대의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이 우수했으나 평균 가격인 30만 원을 웃도는 제품들은 5번 세탁을 한 뒤에도 우수한 성능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땀 배출 성능도 2개 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우수 이상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땀 배출 효과가 낮았던 두 제품은 대신 당기는 힘을 견디는 강도가 평균치를 웃돌아 쉽게 찢어지지 않았고 10개 제품 가운데 가장 강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는 기능성 재킷을 선택할 때에 등산할 때의 사용 환경과 기능성,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원은 세탁을 잘못할 경우 기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방법을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